심정 읽어주는 여자. 똑똑똑 마음속을 두드리는 심정의 소리가 들리나요? 똑바로 걷기, 바르게 걸어보기, 만약에 잘못 걸었더라도 다시 방향을 찾아서 걷기,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서기, 쓰러졌다면 과거를 경험 삼아 유연하게 넘기기. 오늘은 이런 본심에서 말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 부모님의 뜻깊은 사랑과 초창기 당시 뜻을 향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여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뜻길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뜻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다. 하나님이 뜻의 시작이요, 뜻의 내용이요, 뜻의 목적이다. 뜻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요소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권위요, 우리의 지식이 된다.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갈 수 있지만 뜻은 왔다가 그냥 갈 수 없다. 반드시 열매 맺고 결말을 지어 놓아야 한다. 뜻을 놓고는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다. 뜻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거기에는 외골수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남겨두고 오늘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계의 미련을 끊을 수 있는 더 큰 뜻을 지니고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 비록 몸은 현실 속에 살고 있더라도 생활 감정과 이상과 모든 인연은 가나안의 이상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세계에 살아야 한다. 우리는 최하의 기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탄 세계에 최고의 영광을 비웃고 발바칠 수 있는 심정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어도 뜻을 버릴 수 없다는 일편단심의 심정을 소유한 자다. 선생님도 몸부림치며 이 길을 간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정성을 안 들이고 될 것 같은가. 복귀는 안정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맞으며 참고 견디는 자리에서 남아지지 않으면 탕감 조건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의 뜻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엄중하고 신중하게 한보 한보 걷던 초창기의 아버님과 어머님, 선배님들의 피어린 노정이 생각나는 뜻길의 뜻편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뜻길, 따뜻한 동행을 약속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심정 읽어주는 여자.